하고요. 여기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얘가 로컬에다가 1463 루트의 로컬에다가 여기에다가 파일명은 제가 chat.js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chat.js가 하나 여기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릴로드 해주면 일단 여기에서 론치 터미널에서 여기 chat.js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ls 잠깐만요. 이 chat.js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여기 안 되겠구나. 그럼 chat.js 일단 빼고요. 루트 로컬 ls -al 해서 여기 놓고요. 여기에다가 터치 그다음에 여기서 터치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chat.js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 로컬을 선택하고 릴로드 해주면 chat.js 나왔고요. chat.js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앞뒤 들여쓰기 안돼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래서 소스에서 포맷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오른 버튼 눌러서 소스에서 포맷이라고 딱돼 있는데 포맷을 해주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그러면 넷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 가져와 가지고요. 요 코드 잠깐 보면 넷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가져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켓으로 이렇게 배열을 놓습니다. 이게 이제 채팅방이에요. 채팅방에 사람들 리스트가 쫙 들어가는 커넥션들이 소켓들이 쭉 들어가는 게 이제 복수로 소켓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S 요거는 서버를 띄우는데 서버의 끝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서버가 연결됐을 때 소켓이 연결이 되면 소켓에서 처리해주는 요 컬백 함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켓이 연결이 되면 소켓 배열에다가 이 소켓 배열에다가 이 소켓을 푸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켓에서 on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여기 소켓 배열 전부 다한테 이렇게 라이트해서 뿌려줍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소켓이 접속이 끊기게 되면 onEnd에서 소켓이 접속이 끊기게 되면 소켓에 몇 번째 소켓이 끊겼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스플라이스 해가지고 쏙 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1딱 해주면 저거 딱 해주고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7000번 포트로 이렇게 리스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로컬 여기에서 오른 버튼 눌러서 이제 여기 소켓 서버는 제가 죽이고요. PWD 하면 여기 서버에서 PWD라고 이렇게 해주면 PWD라고 얘기해주면 이제 현재 디렉토리 나오죠. 하나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ls-al 해주면 chat.js 여기 있죠. 그래서 cat에서 chat.js 해주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node하고요 chat이라고 해주면 이제 chat.js가 서버로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커맨드 창 띄워서요, 커맨드 창을 띄우셔서 여기에서 cmd 이렇게 커맨드 창을 띄우셔서 여기에서 텔렛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텔렛 그 다음에 1463213.32 이렇게 해서 7000번 이렇게 해주면 텔렛이 없다 그러죠? 7000번 이렇게 없다고 하죠? 되게 억울하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컴퓨터를 딱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어판 열기 있죠? 제어판. 제어판을 딱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딱 들어가시면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 함,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윈도우 7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윈도우 기능 사용 안 함. 윈도우 기능 사용 안 함.
그래서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텔렉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어요. 예, 텔렉 클라이언트 이용해 가지고요. 텔렉 클라이언트 이용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면 예, 이렇게 텔렉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됩니다. 기능이 변경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나오죠. 텔렉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14631123.32 이 명령으로 제가 복사를 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예,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헬로우라고 다른 분이 또 접속을 하셨네요. 예. 하이, 예. 이 리턴이 바로 되죠. 그 다음에 나이스 투밋츄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기 어려운데 채팅창을 하나 더 띄울게요. CMD에서 CMD 이렇게 해서 채팅창을 하나 더 띄워서 텔렛 14.63.213.32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7000번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들어갔죠. 그래서 굿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나이스 투및 로드 이렇게 딱 해주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여기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니 미니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채팅을 구현을 해봤어요. 채팅을 구현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켓 온 데이터 해가지고요. 소켓에 요게 예. 지금 여기다가 한 줄만 더 추가해 볼게요. if 소켓이 equal 소켓 i면 그다음에 continue 이렇게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하면 바로 변경은 되지 않고요. 바로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C에다가 터미네이트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릴게요. 로드 챗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 거면 호스트에 대한 연결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로딩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헬로우라고 입력을 해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서 헬로우 자기는 안 보이고요. 딴 사람들 것만 보이네요. 그다음에 하이 not so cool 이렇게 보내주시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코드를 채팅을 요걸 통해서 해봤고요. 예, 지금 요 코드를 스티브 팍스님 반갑습니다. 깃허브하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지금 36분인데요. 음악 깔고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록타님, 야근으로 한 지각입니다. 와, 11시인데. 그 다음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밥은 드셨, 밥은 당연히 줘야죠. 야근을 했는데. 페렌 디벨로프님은 뭐, 학생이신 것 같고요. 크몽 개발이요? 아, 크몽 사이트. 제가 깨알같이 이렇게 또 홍보를 해드리죠. 크몽. 김용훈님의 크몽 온라인 부업 1위? 오, 네? 크몽 얼레?
아,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 2만 원에 10만 원에 손글씨 폰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오. 동영상의 자막 5천 원에. 아, 저는 별풍 5개 방송해 드립니다. 아, 별풍 5개 5분 동안 방송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네요. 구매 만족도, 크몽 사이트 앱으로도 나왔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모바일 웹 페이지니까. 이 사이트 관리하시려면, 빡시겠어요. 이거 자주 이용하신다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고객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야근이 종종 있으신가요? 라고 하고, 클라우드 V 라우터 서버가 마팅해서 복구 대기하느라고. 아, 클라우드 V라는 호스팅 업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이 재밌고요. AWS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죠. 그다음에 페레님 금요일 크몽 파티 있는데 오세요. AWS로 서버 옮기게요. 뭐 이렇게 말씀을 아주 신나게 잘 떠드세요. 목사님 아주 재밌게 잘 쓰. 크몽 파티가 신사동에서 크몽 파티가 있다고요. 아하. 그러면 또 검색을 해서 주말에 제니퍼도 파티를 하고 크몽도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크몽 파티, 아 비어 파티. 여기에 딱 들어가면 이건 지난번이고요. 그다음에 뭐 크몽 코리아 아마 여기에 좋은 거 있습니다. 여튼 이런 재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크몽 잘 되기 바랍니다. 잘 돼야 돼요 스타트업들. 그리고 신사동에서 하고 스마일 서버 클라우드 V이고요. 크몽은 진주에, 와. 가성비, 유연성과 안전성이고요. 우분투 커뮤니티 세미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프론티어, 뭐, 가성비 괜찮은 곳, 마이크로 서버에 하나 쓰지만, 뭐, 가성비, 0으로 나누면 무한대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클라우드 비즈. 여기는 1년 동안 유클라우드 비즈 요 사이트에 개발 지원 센터 여기 있죠? 요 개발 지원 센터 요 프리팩 여기 들어가시면 1년 동안 무료로 1년 동안 무료로 서버를 1년 동안 메모리 512메가 디스크 20기가 그다음에 OS는 리눅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버전으로 그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1년 동안 무료로. 대신 이 VM은 삭제하면 안 되고요. 이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IP도 공인 IP 하나 무료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DB나 스트리지도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아마 굉장히 뭐 무료 호스팅 원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KT에서 아마존 따라서 만든 거예요. 유클라우드 프리팩. 요게 아마존 따라서 만든 마케팅 보고고요. 그 다음에 카드 마우스 불가합니다. 이거 회사에서 돈 내줘야 돼요. 회사에서 돈 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RDS 한번 돌리고 프리티어 운영 체제 쓰고 이렇게 놓고요. 아마존 리눅스 그리고 우분투 리눅스 다 그리고 MS 윈 서버는 이게 좋은 게 그냥 MS밖에 안 된다라는 거. MS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노트북 느리시면 그쪽으로 하셔도 좋아요. 서버 하나 임대해가지고 테스트하고 딱 죽여도 좋아요. 그다음에 드림스파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윈도우즈는 취약점이 많고 뭐 이렇게 나오죠. 커먼도 허구한 날 공격 들어오고요. 방송 터보 더 심한 듯. 중국에도 예. 재밌게 얘기하셨네요. 커먼도 아프리카 방송하세요. 아, MySQL하고 몽고DB 사용하시는데 GitHub, 이제 스티브 팍스님이 딱 등장하셨습니다. GitHub하고 하셨고 이제 겨우 다 올리셨다고요. 예, HA 핫빗 잘하시는 분,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잘 못해요. 지금 노드, 소켓다이오로 이렇게 서버를 올리면 소켓다이오로 서버를 올리면 소켓다이오로 서버를 올리면 여기에서 컨트롤 C 여기서 CD 소켓 해가지고요. 아까 만든 소켓 다이오 있죠? 여기 소켓 다이오 서버에서 노드하고 앱에서 app.js에서 소켓 다이오로 서버를 올리잖아요. 소켓 다이오로 서버를 올리면 지금 여기에 제가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14.63. 여기에서 딱 들어가면 지금 접속이 됐죠? 접속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J 해가지고 소켓, 그 다음에 에밋, 그 다음에 마이 아더 이벤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헬로우,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딱 해주셨죠. 근데 지금 막 지가 알아서 올라가죠?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접속을 하신 것 같아요. 소켓 에밋에서 이렇게 해주면 헬로 아프리카라고 이렇게 딱 서버로 메시지가 전달된 거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쭉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핫빛, 심장박동 체크하는 거예요. 서버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하이 어벨러빌리티 핫빛.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핫빛 여기 쭉쭉 체크해 주는 게 여기 나타납니다. 핫빛 요거에 서버 소켓이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입은 아직 그냥 저 하루에 시간당 10만 원씩만 주시면 제가 하루 8시간 가서 일할게요. 좋다. 싸요. 컨설팅비 보통 1시간에 20만 원, 30만 원 받는데. 괴롭히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반응형 다섯 개. 오늘 목소리 살아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유 플러스 아니고요. 유 플러스는 LG, 헬지라고 하죠. 그거 말고 이제 KT요. KT에서 미친 거죠. 그래서 ucloudbiz.com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8만 원이면 꽤 많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EC2에서 MySQL 이렇게 되고 마이크로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여기에서요. 지금 몇 도지? 46분이면 금방 가네요. 이거 제가 서버는 지금 잠깐 폭파를 할게요. 폭파하기 전에 코드가 아까우니까, 코드가 아까우니까 폭파하기 전에, 제가 서버 접속을 했고요. 요1463 여기를 서버로 접속을 했고 CD 로컬 해가지고요. 여기 들어가면 제가 로컬에서 작업한 코드들이 쭉 있죠.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git init에서 했는데 git이 없죠. 깃이 없으니까 여기서 yum install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옵션 주고요. 그 다음에 깃이라고 할게요. 깃 이렇게 쭉 만들어져요. 그래서 깃 설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리눅스에서 깃이 설치가 됐죠. 깃 버전은 좀 낮은데 깃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해주면 버전은 낮지만 뭐할수 있는 기본 기능들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 전부 요 마이앱 소켓 요 노드 채점 JS 요거 DU-H 해주면
현재 용량은 25메가나 되네요. 네, 25메가 되는 거를 이제 같이 프로젝트로 쫙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init 해주면 요거를 이제 git으로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git status 이렇게 해주면 음악은 좀 줄이고요. 네, 그래서 git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untracked 파일 해가지고 트래킹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제 트래킹을 하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제외하고 싶은 폴더들이 있어요. 무슨 폴더? 제외하고 싶은 폴더들이 있는데, 제외하고 싶은 폴더들은 그냥 갈게요. 25메가 뭐 얼마나 된다고? 100메가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git init하고요, git add하고 점 해주면 요거를 쭉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git status라고 해주면 이렇게 파일이 쭉 추가가 됐죠. git 그 다음에 commit 하고요, 그 다음에 -m 하고 node init init node 처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tree라고 이렇게 tree 명령어도 없네요. tyum 하고요, 염병 할때그 염이죠. yum 하고요, y 하고 그 다음에 install 하고요, 그 다음에 -y tr 이렇게 해주면 tree 명령어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tree라고 입력을 해주면 쭉 나오죠. tree 그다음에 마이너스 d 옵션 주면 디렉토리만 쭉 나옵니다. 312개의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git hub 서버에다 올릴게요. github 서버에다가 제가 이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서버에다가 github.com에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GitHub이 시작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에 요거를 딱 해주면 GitHub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 오늘 잠시 임시로 할 거예요. 2013 12라고 딱 해주고요. 그다음에 퍼블릭을 해주고, 그다음에 요거 이니 예 리드미를 넣어주게 되면 파일이 서버 쪽에 생기게 되고요. 라이센스는 뭐 아파치 라이센스 이렇게 해주면 라이센스 파일도 같이 생기고요. 이그노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노드라고 딱 해주면 노드 이그노 파일도 딱 생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해주면 여기에 제가 파일이 3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면 여기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하고요, 여기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하고, 복사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git status라고 딱 해주면 지금 여기에 commit 할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git 하고요, remote라고 하고 마이너스 v 옵션을 주면 연결이 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git remote라고 해주고요, add라고 놓고 origin이라는 별명을 써요. origin이라는 별명에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붙여넣기 해서 아까 그 복사한 주소, 보통 github.com 도메인명 나오고요, 프로토콜은 https예요. 항상 중간에 가로치지 못해요. 암호화된 패킷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https는 그 다음에 canu라는 보통 id 또는 부름명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git이라고 이렇게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트 서버로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저 서버로 패치 가져오는 서버고 보내는 서버 주소가 이렇게 오리진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제가 git status라고 했을 때 여기에 브랜치가 뭐죠? 마스터 브랜치죠. 마스터 브랜치. 헬로우 마스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업됐네요. 약간의 그 맥주는 사람을 굉장히 좀 업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git push 하고요, 오리진, 그다음에 master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저쪽으로 안 가요. 왜? 여기에서 HTTP request failed 해가지고 안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git pull 해가지고요, origin, 그 다음에 master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제 git 스테이터스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git push에서 origin 마스터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이게 안 되면 아무래도 그 git 버전 때문인 것 같아요. git 버전 때문인 것 같고 이 git 버전을 해결하려 그러면 머리가 깝깝하니까 rm-rf 해가지고 .git git폴도 없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파르 cvfz 그다음에 요거 전부 해주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20132점 tgz cvfz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전부 다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서버는 쉽게 띄울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mv my 앱에 mv 아프리카 요거 그다음에 my 앱에 그다음에 퍼블릭에 요거를 딱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면 cd my 앱 가가지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노드 앱이라고 띄워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14.63.13.32에 여기에 3000번 포트에 아프리카 20131.12.tgz 이렇게 해주면 다운로드를 8.3 메가죠. 이걸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주소로 지금 제가 했던 소스들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Git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맥주 많이 안 먹었어요. 그냥 500ml짜리 맥스 하나. 제가 맥스를 마시는 거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정우 맥스.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도 괜찮고요. 이게 참조받고 싶네. 네, 요게 지금 이제 소스 코드고요. 요걸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12시 54분이고요. 이제는 이제 서버를 폭파시킬게요. 이제 소스 가져올 건다 가져왔으니까 서버, 다운로드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지금 하나, 둘, 셋, 네분 다운받으셨는데, 8.39메가 네분 다운받으셨는데 뭐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이제 유클라우드 비즈 여기에서 클라우드 콘솔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금방 만든 서버 그쪽 서버로 들어갈게요. 서버 리스트. 지금 제가 여기 요 서버 만들었었는데, 요 서버 만들어서 지금 요 서버를 제가 정지시키고요. 그냥 제가 그 아까 GitHub 주소 있죠? 그쪽에다 다시 소스 옮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 정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지 중 해가지고 정지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버 딱 멈췄죠. 서버 딱 멈췄고요. 서버 딱 멈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폭발을 시키겠습니다. 딜리트하고 커넥션 딜리트해서 정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OK KO TV 여기 요거 정지됐죠? 정지된 거를 해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지 신청 이렇게 딱 나오고요. 그러면 제가 2시간 쓰면 64원 나왔어요. 20기가 하드하고 이렇게 1기가 램요 CentOS 요거 딱 2시간 썼는데 64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엣지 신청 딱 해주면 뭐 깔끔하게 서버 쓰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딱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탭 닫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아니요. 과금은 그 부가세 6.4원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쓰면 한 72원 정도, 100원이 안 나와요.
3시간 쓰면 100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로컬로 가겠습니다. 로컬로. 로컬에서 git bash를 딱 하고요. git etcm 통해가지고, 또 git bash 하고요. 그 다음에, mkdir하고 tmp 할게요. cd tmp에서 tmp로 갈게요. 그럼 여기 소켓이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다운로드 받은 mv 하고요. 물결 표시는 홈 디렉터리 인텍스죠. 다운로드에 아프리카 요거를 여기로 옮겨 옵니다. 그 다음에 cp, 그 다음에 cp가 아니라 그리고 타르 XVFZ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쭉 압축이 다 풀리죠. IF하고 소켓도 쫙 풀리고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켓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켓에 이렇게 코드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예, 그 다음에 rm-rf에서 그냥 다시 mv 해가지고요. 아프리카 얘는 다운로드 폴더 홈 디렉터리 다운로드 폴더로 다시 옮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du-h 해주면 예, 22메가로 이렇게 딱 되네요. 예, 그러면 이제 git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해가지고요. 예, 이거는 1.8 버전이거든요. 그럼 아까 그 git 있죠? 제가 했던 git 버전 https, 그 다음에 github.com의 캐누에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폴더가 여기에 아프리카 201312 요 주소가 되죠. 지금 여기 3개의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예, 대풍창님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HTTP URL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여기에서 제가 ls 그다음에 -al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git init이라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git status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git commit -m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노드 이닛 이닛이라고 놓고요. git add 해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git add 해서 넣고요. 되게 많네. 그다음에 git status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git commit 노드 이닛 이렇게 해주면 쭉 노드 커밋이 되고요. git status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git remote 해주면 없죠. 그 다음에 git 그 다음에 remote에다가 add에서 origin을 붙여줍니다. 다시 반복이 되니까 다시 반복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git remote v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됐고요.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 해주면 numpest forward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서버에 변경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not about fast forward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rejected 해가지고 거절당해요. 왜냐하면 서버에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git pull 하고요, origin 그 다음에 마스터 이렇게 해주면 서버에 새롭게 바뀐 거를 먼저 내 로컬로 다 가져오고요. 예,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git push origin master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 예, 그러면 이제 서버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로드도 배우고 git도 배우고 일석이조. 예, 진짜 요새 git 못하면 답답한 개발이 점점 답답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미쳐가지고 다 기술로 가고 있어요. 예.
물론 프라이빗 프라이빗을 위하셔서 프라이빗을 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아 뭐야 빗버킷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딱 가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13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이제 꼭 올라가게 됩니다. 깃은요, 꼭 깃을 몰라주세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다운받기 원하면 여기 오른 버튼 다운로드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통해서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꽤 느리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깃다 올라가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 프로그램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안 되겠죠, 지금. 예, 이거는 안될 거고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채팅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볼게요. 뭘할 거냐면 여기서 발사믹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발사믹.com. 예, 발사믹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획을 할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발사믹.com 여기 있고요. 발사믹.com에서 다운로드 이렇게 해주면 다운로드 모컵스에서 윈도우즈용으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올라갔어요. 이제 여러분들 요 링크에서 예, 여기 다 올라갔죠? 그래서 릴로드 이렇게 해주면 커밋 세번 됐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커밋을 할수 없죠. 근데 이 프로젝트 커밋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포크 있어가지고 이 포크에 가면 이게 이제 어디로 포크할지 딱 정해주고요. 여기를 잠깐 할까요? 안 되죠. 할 수가 없네. 에이, OKJS에 넣었다가 빼야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OKJS 사이트로 이 프로젝트가 복사가 돼요. 그러면 내 계정에서 이거를 마음대로 지지고 복구할 수 있어요. 원본은 여기 캐노 아프리카 여기서 가져왔고 이쪽으로 가져왔죠. 여기 아프리카 20312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복사해 온 겁니다. 히스토리 진짜 전부 다. 이건 뭐 삭제를 할게요. 여기에서 세팅에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세팅에 들어가서 데인저 존이라고 있어요. 이름 되게 재밌게 잘 져요. 데인저 존 위험한 구역. 그래서 딜리트 디스 리파지토리 있고 요거 딱 해서 여기에 아프리카 20312 이렇게 해줘. 딱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고 해주면 삭제가 됩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발사믹 다운로드 다 받았고요. 다운로드 다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행을 딱 해주면 예, 발사믹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예, 추천하고 이런 거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동의함 이렇게 해주면 설치를 하고요. 데스크탑 버전 예, 어도비 에어로 만들었어요. 예. 어도비 에어 버전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 이러면 여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여기에서 브라우저 윈도우를 딱 하나 만들고요. 브라우저 윈도우를 여기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로컬호스트라고 딱 넣을게요. 네, 웹페이지 이렇게 로컬호스트 딱 넣으면 이런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적 네, 이렇게 딱 놓고 이 페이지 웹페이지가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인풋 박스가 있을 거고요. 텍스트 인풋 해주면 여기 인풋 박스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밑에다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버튼이라고 딱 해주면 네, 버튼이 딱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버튼을 제가 여기서 send라고 딱 해주면 네, send
샌드라고 착해주면 샌드가 딱 만들어지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박스 텍스트 에어리어 해가지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를 딱 해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에어리어를 놓을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 정도로 놓고 여기 텍스트에다가 하이, 그다음에 헬로우, 그다음에 후 아, 유, 뭐 이런 식으로 딱 놓을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채팅을 만드는 겁니다. 예, 아까 소켓아이오 거기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지금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발사믹 파일명은 챗 이라고 할게요. 챗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자바 2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 이건 필요가 없겠죠? 캔슬 리모트 시스템 익스플로러 클로즈 시키고요. 여기 다 클로즈 시킵니다. 클로즈 오래 해줘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작업을 할 텐데 이클립스를 쓸까요? 쓰지 말까요? 이클립스를 쓸까요? 쓰지 말까요? 이클립스를 쓰지 말고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CD 여기에서 CD 이클립스를 쓰세요. 좀 이따 쓸게요. 좀 늦으셨어요. 그래서 CD 소켓 해가지고 들어가면 ls-al에서 소켓 이렇게 되어 있죠. index.html하고 app.js가 있어요. 그래서 cat 하고요. 그다음에 index.html 이렇게 해주면 요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노트패드 뿔뿔하고요. 그다음에 index.html 이렇게 해주면 노트패드 뿔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로컬호스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Ctrl S 저장. 그리고 index.html 요 파일을 요거는 지금 헤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헤드가 닫힐 겁니다. 그 다음에 바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디가 닫힐 겁니다. 그리고 HTML로 이렇게 감싸주겠죠. 그리고 여기에 독 타입, 그 다음에 HTML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HTML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켓아이오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바디에 텍스트 에어리어가 들어갈 거고요. 텍스트 에어리어가 들어갈 거고요. 이거를 이걸로 써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텍스트 에어리어로 안 할게요. 그냥 잘안 쓰니까. div로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div 넣고요. 이 텍스트 에어리어 div에는 id를 뭘로 주냐면 chat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요 div에다가 점점점이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input, 그다음에 type은 text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ID는 message라고 넣고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placeholder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placeholder에서 여기에서 message, message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utton, 그 다음에 버튼의 아이디는 send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send라고 놓고 그다음에 button 이렇게 넣어줍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요거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카님, 발사믹을 이용해서 코드가 쫙 나오면 참 좋겠는데, 예, 저도 그거 아직 못 봤어요. 그냥 발사믹은 UI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기 좋게 해놓은 거고요. 노드 하고요. 그 다음에 앱이라고 해서
아, 노드하고 서버라고 해서, 지금 CAT, 그다음에 app.js. 예, 네, 그러면 노드하고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소켓.io 스타티드 됐죠. 그리고 예, 여기에서 로컬호스트로 딱 들어가면 로컬호스트하고 슬래시에서 딱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기 점점점 있고요. 여기 텍스트 영역이고 여기가 헬로라고 이렇게 해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예, 여기에서 볼때 샌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서버 쪽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로컬에 이 메시지도 남겨야 되겠죠. 그거를 한번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서 아, jQuery 안 쓸게요. 물론 jQuery를 쓰고 싶긴 하지만 get 엘리먼트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id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end가 있죠. 이게 이제 send 버튼이 되죠. 여기에 바 send btn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send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하고 chat area라고 놓고 document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id 하고 그 다음에 chat이라고 놓고요. 그러면 이제 채팅 에어리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send 하고요. send 버튼에다가 onclick 이렇게 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send 버튼에 add event listener 해가지고요. 네. send 버튼에 add event listener 해서 이벤트를 줄 거예요. add event listener. 물론 이거는 지금 I용은 아닙니다. I용을 하려면 또 함수가 또 attach event, 예, attach event인가요? event attach, 예, 이런 다른 함수가 쓰이게 되죠. 여기에서 send message라고 하는 함수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function init 해가지고요. 펑션 이니트에서 여기 놓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펑션 이니트에서 되고 그다음 윈도우가 온 로드 되면 이거는 이니트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샌드 메시지라는 게 없죠. 샌드 메시지라는 게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코드 잠깐 볼까요? 아, 샌드 버튼, 그 다음에 챗 에어리어 놓고요. 그리고 이게 초기화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요게 다 로드가 되면, 그러면 요게 이니트 함수를 실행을 해라라고 하는 보호 명령이고, 그때 버튼에다가 샌드 메시지라고 하는, 예, 함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릴로드 하고요. 요걸 릴로드한 상태에서 얘가 요거를 릴로드를 해주면 에러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샌드 메시지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오고 아까 포켓아이오에서 했던 요 메시지 왔다 보이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샌드 펑션 하고요. 샌드 메시지라고 펑션을 만들 거예요. 이 펑션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send 메시지 펑션에는 control enter shift enter shift enter 눌러주면 여기 예, 되고요. send 메시지에다가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 여기에 get element document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id에서 여기에 보면 msg id가 있죠. 메시지가 있죠.
요 인풋박스요. 인풋박스가 메시지죠. 요 인풋박스 메시지를 다 해서 MSG 오브젝트에서요. 이렇게 놓고요. 메시지 오브젝트가 있고요. 다시 요 메시지 오브젝트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서 코딩하면 참 어색하긴 하죠. 이거 메시지 오브젝트에 있는 내용을 어디다 옮겨주냐면 챗 에어리어 있죠? 챗 에어리어. 네, 컨트롤 스페이스 하니까 여기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너 HTML은 챗 에어리어에, 그다음에 이너 HTML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에 BR 놓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MSG 오브젝트에 이렇게 놓을게요. 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의 밸류를 초기화 시켜줘야 되겠죠. MSG 오브젝트의 밸류를 이렇게 해서 초기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send 메시지는 일단 로컬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는 것만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면 send 메시지 요거를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일단 send 메시지라는 에러도 안날 거고요. 릴로드 시키면 add event listener 오타가 있었습니다. send add event listener 해가지고 여기 있고요. 다시 릴로드. can call 메소드 add event listener 어브 널. 잠깐만요. 이거를 add event listener 펑션. 이게 자바스크립트 소스 가가지고 또 당황했어요. 여기에서 uncut type error, can call method event, event listener 버튼에다가 send 버튼, send 버튼, 요거를 document get element, 이거 왠지 아시죠? 잠깐만요. listener event 명,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당황했어요. 여기에 send event listener 여기에다가 onclick이죠. type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type 했을 때 연결되는 콜백 함수. 시카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send 버튼에 이걸 할당을 시키는데 지금 밑에 문서가 다 로딩이 되기 전에 아래쪽에서 문서가 다 로딩이 되기 전에 이걸 할당시켜 버리면 이게 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거를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글로벌로 샌드 버튼 놓고요. 그다음에 챗 에어리어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또 지워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글로벌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닛에서 이렇게 활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활동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로 놓고 그다음에 놓기 때문에 요 글로벌이기 때문에 챗 에어리어가 여기 샌드 메시지에서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되죠. 다시 릴로딩 합니다. 릴로드 하면 에러 메시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이라고 하고 샌드 해주면 하이가 오고요. 헬로우라고 해주면 헬로우라고 가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서버 쪽으로 보내려면 서버 쪽으로 샌드 메시지에서 샌드 메시지 그다음에 펑션 하고요. 펑션 그다음에 emit
이라는 펑션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하고요. 에밋하고 데이터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밋의 데이터는 요거 있죠? 소켓 에밋 해가지고 데이터 있고요. 여기 소켓 에밋 해가지고 my other event my 하고 요거 데이터를 이렇게 받은 메시지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예, 여기 send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데 예, 여기에서 또뭘 해주냐면 emit 하고요, emit 하고 여기에 msg의 object의 value 이렇게 딱 보내주면 미친 거죠. 왜? 널로 초기화 시켜놓고 이렇게 해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메시지가 밸류가 이제 서버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요 에밋에서 요거선 꺼내주고 요게 이제 데이터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메시지가 가게 되죠. 그러면 예, 여기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릴로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 쓸 때마다 하이라고 쓰면 여기에 딱 하이 가고요. 그다음에 헬로우라고 쓰면 헬로우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이스 투및 츄라고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딱 가죠. 예, 벌써 1시 23분이네요. 발사믹, 예, 발사믹은 참 좋아요. 발사믹은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아이디어 컨셉 잡을 때 이렇게 기획회의 할때 되게 좋은 툴이고요. 기획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 요거 제가 ER도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명 당황했었어요. 사실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예, 방송용이라서 예, 당황했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예, 목요일날 신촌에서 뵐게요. 맛있는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서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코딩, 라이브 코딩 방송, 강사를 많이 하면, 예, 마술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제가, 이제부터 뭐를 할 거냐면요. 노드 하고요. 노드 인스펙터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노드, 인스펙터라는 놈이 있는데요. 노드 인스펙터를 검색을 하면 이런 블로그가 나와요. 그래서 Node.js를 디버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그래서 npm 인스톨. 아까 npm 해가지고 뭐 설치하는 거 잔뜩 보셨죠? 자꾸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세요? 예. 그래서 여기 에도리님의 요 글을 참고를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죠. 이렇게 해서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편집에서 붙여넣기. 예. 그러면 예. npm 인스톨 해가지고 이제 304는 예, 이미 받아왔다는 뜻이에요. 로컬에 캐시로 있던 얘기가 되고요. 한 번은 설치를 했었고 익스프레스가 새로 설치가 되네요. 예, 노드 인스펙터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뭐 잔뜩 깔리죠. 그러면 이제 노드를 디버깅 모드로 띄우는 방법이 여기에 보시면 노드 디버그 이렇게 있는데 이 커맨드는 제가 여기다 공유를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노드 디버그에서 노드를 디버그 모드로 띄울 수가 있어요. 아까는 저희가 노드 앱해가지고 띄웠죠. 근데 여기다가 디버그라고 딱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디버그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디버그 이렇게 해서 앱 이렇게 해주면 뭐 디버그 모드로 이렇게 오퍼로펄 리스닝 하면서 이렇게 뜨게 되죠. 컨트롤 C 해가지고 닫을게요. 근데 요거를 이제 노드에 디버그 브레이크 포인트 해가지고요. 브레이크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노드 인스펙터로 요거를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노드 서버를 띄울 때는 네, 노드 서버를 띄울 때는 그 옵션을 이렇게 주고요. 디버그 브레이크 포인트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pp.js가 되겠죠. 노드 디버그 브레이크 포인트 해가지고 앱 이렇게 주고요.